야, 오늘 말씀 에스겔서 36장 봅니다. 에스겔 36장 26절. 또 내가 내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고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새 마음, 새 영. 너희 살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한다. 너희에게 살로 된 마음을 주리라. 27절. 36장 27절. 또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하여금 내 법규 안에서 걷게 하리니 너희가 내 법도를 지켜 행하리라. 내가 새 마음을 너희에게 준다 이렇게 해놨고요. 그 다음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그 다음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겠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내 법규 안에서 걷게 하고 또한 너희가 내 법도를 지켜 행하리라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러죠? 그래서 이 마음 이 이게 무슨 뜻일까? 이 하나님 말씀에 새 마음을 주고 새 영을 주고 내 영을 주겠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의 영을 주시기 전에 그러죠? 27절 보면은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주겠다 해놨는데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주시기 전에 이 과정이 있다고 하는 거죠. 순서가 있다. 그걸 The order of the scripture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의 성서 구절의 질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메시지에서는. 그래서 성경의 질서.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기 전에 어떤 과정을 거쳐서 성령을 주실 것인가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으로부터 2000 거의 뭐 700년, 800년 전에 예언을 해놨어요. 에스겔을 통해서. 그래서 이 말씀은 앞으로 주님께서 오실 때 초림하시기 전에 700년 전에 지금 상황이죠. 700년, 800년 전에 상황인데 700년, 800년 전에 에스겔을 통해서 앞으로 성령이 오셔서 오실 텐데 성령이 오셔서 어디로 너희 속에 오시겠다는 거죠, 성령이. 하나님께서 너희 속에 오시는데 오시기 전에 어떤 과정을 거칠 거냐 하는 거죠. 그걸 얘기를 해놓은 겁니다. 예, 오늘날 많은 분들이 나 성령 받았어요. 예, 나 성령이 내 안에 있어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나는 성령을 받았어 하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그런 생각들이 내가 착각이었구나. 내가 지식적인 망각이었구나 하는 걸 여러분들이 알게 될 겁니다. 예.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이 나 안에 와서 역사한 거는 뭐냐 하는 걸 오늘 알게 될 겁니다. 예. 제일 먼저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전에 하는 일이 뭐냐면은 돌 같은 마음을 제거시킨다 이렇게. 그럼 우리 안에 내 안에 돌 같은 마음이 있으면은 그 안에 성령이 오시냐면은 오시지 않는단 말이죠. 돌 같은 마음은 죄가 있는 마음. 예, 그 우리 내 마음이 돌같이 딱딱했다. 그러면은 성령이 내 안에 계시나요? 안 계시는 거예요, 그건. 예,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작업을 하는 거죠.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나서 성령 오시느냐? 그게 아니란 말이죠.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그 다음에 새 영을 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 자기 영을 주신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미리 준비를 해놓으신다는 거죠. 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들이지만 그 마음에 돌 같은 마음이 있으면은 하나님께서는 절대 그 마음에는 성령은 들어오시지 않는다 이 말이죠, 여러분. 그 마음 안에는. 그래서 우리가 돌 같은 마음이 제거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있었냐면은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피의 역사하심이 있어야 된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구약에서는 동물의 피지만 신약이 넘어와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자기 자신이 피를 흘리셨다고 하는 것은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역사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해야만이 뭐예요? 우리 안에 있는 돌 같은 마음이 제거가 되는 거죠. 던져버린다는 뜻이 아니라 뭐라고 했느냐면은 제거시키신다. 이렇게. 우리가 제거할 수는 없고, 그리고 나는 내 마음을 부드럽게 해야지. 예. 네.
내가 좀잘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 선량한 사람으로 해야지. 좀 온유하게 해야지. 좀 부드럽게 해야지. 예. 그렇게 해가지고 그것은 절대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아니다 이 말이죠. 그건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거기 때문에 하루는 내가 부드럽고 하루는 내가 또 뭐예요? 예? 또 강하게 되고 부드럽게 되고 강하게 되고 왔다 갔다 하는 거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죠. 그 내가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거예요. 그 오늘은 내가 하는 사역과 하나 성령의 사역이 뭐가 다른가 하는 거 우리가 볼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보면 예수님 36장 26절 보면은 내가 하겠다고 하는 거죠. 내가. 이게 전부 다 하는 거는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우리가 하는 게 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내가 너희에게 주고 내가 너희 속에 두고 그러죠. 그렇게 해놨죠. 내가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고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겠다는 거죠. 그렇게 하기 전에 내가 돌 같은 마음을 너희 마음에서 내가 제가 하겠다고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하고 내가 오늘은 부드럽게 해야지. 그건 자기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네, 자기가 하는 거예요. 아주 부드러운 사람들, 그렇죠? 아주 온유한 사람들, 아주 착한 사람들, 선량한 사람들, 도덕적인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보다도 더 도덕적인 사람이 있고 더 착한 사람이 있고 더 부드러운 사람들이 있다고요, 여러분. 성경에서 봐도 에스는 야곱보다도 더 훌륭한 도덕적인 자고 더 효자고 그렇죠? 예. 더 부드러운 자고 예. 더 도덕적인 자예요, 여러분. 야곱보다도 훨씬. 야곱이라는 이름이 뭐예요? 속이는 자 아니에요? 예, 그 정도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더 사랑했다고 해놨다고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는 자냐 아니냐는 게 더 중요한 거죠. 내가 행하느냐, 내가 부드럽게 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인처럼 살고자 하느냐 이런 거죠, 여러분. 오늘날에 그리스도인처럼 살고자 하는 자들이 너무 많은 거죠. 내가 그리스도인을 만드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하는 거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고, 자기가 만들어서 자기가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그 진정한 그리스도인들보다도 더 훌륭하게 보이는 거예요. 더 훌륭하게, 더 아름답게 보이죠. 가인은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답게 예물을 드렸고 하나님 앞에 더 훌륭하게 드렸고 예, 더 엄청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뭐예요? 어린 양의 피잖아요, 여러분. 예, 예수 그리스도의 피고 바로 그분의 역사심을 원하는 거지 우리가 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하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내놓아야 되는 거죠. 돌 같은 마음이 있으면 이제 내가 부드럽게 해서 내가 선량한 사람이 돼야지. 그렇게 해가지고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시키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거시켜주셔야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시키고 그 다음에 새 마음을 주신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먼저는 뭐예요? 먼저는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나아가야 돼. 내가 내 스스로 뭔가 하려고 하는 것을 멈춰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뭔가 하려고 하면은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왕국 밖에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한국 밖에서 하나님의 왕국 밖에서 걷는 자들이죠. 말씀 안에 걷는 게 아니에요. 오늘은 말씀 안에서 걷게 하겠다고 지금 약속을 해놨잖아요. 그렇죠? 네. 내 법규 안에서 걷고 내 법도를 지키게 하겠다고. 우리 스스로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없어. 힘들어서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내가 지금 행하려고 그러는데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나요?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과정을 거쳐서 할 수 있도록 내 법도 안에서 걸어가게 하고 내 법을 지키게 하겠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하지만 힘들어서 못해요, 중간에. 그죠? 우리가 하려고 그러면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하겠다고 해놓은 거죠, 여러분. 내가 하겠다. 그러니까 오늘날 예, 내가 하겠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비참한 자다. 가장 비참한 예. 오래 못 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다가 시험이 오면은 넘어져서 예,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 믿다가 떠나고 하나님 믿다가 상황에 대해서 떠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예, 이따가 떠나는 거, 그게 이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아니다 말이죠. 하나님이 한번 역사하시면은 지속적으로 움직이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예. 지속적인 거다 말이죠, 여러분. 예. 행하다가 안 하다가 행하다가 안 하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지속적인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고 이것은 하나님의 예, 선물이에요, 여러분. 모든 것은. 뭔가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다 말이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은 뭔가 내가 해가지고 행하는 것은 하나도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선하게 살고 올바르게 살려고 하는 것은 모두가 뭐에 가짜다 말이죠, 여러분. 가짜예요. 도덕적인 것도 가짜고 내가 선하게 살고 사는 것도 가짜고 모든 것 내가 개입이 되면 그거 뭐에 가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그리스도인의 모방이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모방. 그렇죠. 예. 이 선량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그래서 도덕적으로 살려고 사는 거는 그리스도인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리스도인이 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선량하게 살려고 하는 거는 그리스도인이 될 필요도 없다고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아니더라도 선량하게 살고 살 수 있고 도덕적으로 살 수 있고 훨씬 더 예, 여러분 부드럽게 살 수 있어요. 훨씬 더 예, 여러분 다른 종교에서는 더 엄청난 예, 훈련을 통해서 더 엄청나게 부드럽게 살 수 있다고 여러분 선량하게 살 수 있고 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인하더라도 여러분 선량한 삶을 살 수 있다고요 인간적으로 보면은 더 도덕적인 삶을 살 수 있고요 그러면은 애굽과 야스가 야곱이 뭐가 다른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 로마 10장 보면 하나님은 이미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야곱을 사랑했다고 해놨거든요. 왜 하나님 야곱을 사랑했냐는 거죠. 하나님께서 야곱이 예, 그의 이름이 남을 정말 예, 속이는 자처럼 그 정도로 도덕적이지 않다 할지라도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예, 하나님의 뜻을 더 헤아릴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은 장자권에 대한 뭐예요? 예, 소망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예. 장자권을 더 예, 존경한 거죠. 예. 그럼 에서는 반대로 보면 에서는 도덕적이고 선하지만 뭐예요? 예. 그러죠. 부모님한테 얼마나 잘했어요. 선하죠. 선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한 뭐예요? 핵심인 뭐예요? 장자권. 장자권이요. 오늘날 얘기하면 성령의 역사심이죠. 여러분. 성령 침례 장자권 이 장자권을 무시한 거죠 여러분 그게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장자권이 들어오면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들어오면은 나의 그런 모든 잘못된 성품들과 나의 그 뭐예요 돌 같은 마음을 하나님이 제거시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부분은 예.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뭐냐 전적인 뭐예요 우리 안에 있는 동기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동기 동기가 중요하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나는 하나님의 장자권을 원한다 이 말이죠, 여러분. 네. 아름답지 않더라도 부욕 선량하지 않더라도 그러잖아요. 의인에게는 의사가 뭐예요?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려고 하는 그 자체가 잘못된 거다 말이죠, 여러분. 네. 그렇기 때문에 가식적인 그리스도인이 나오고 예수님 당시에도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다 뭐예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있는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는 뭐예요? 너희는 예, 외식하는 자다 하는 거예요. 외식하는 자가 뭐냐면은 내 안에는 아닌데 나는 그런 것처럼 행동하는 거죠, 여러분. 예. 내 안에 성령이 없는데 성령이 가진 것처럼 행동하고 나는 그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닌데 그리스도인처럼 행동하고 진정한 교회가 아닌데 교회처럼 행동하고 뭐뭐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자신이 교회를 만들 때 뭐예요? 예, 돌 같은 마음을 먼저 제거시키고 그 다음에 뭐예요? 새 마음을 주겠다 이렇게 하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새로운 교회를 어떻게 세우는가? 옛 교회를 뜯어 고쳐 가지고 세우는 것이 아니고 그런 방법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은 예, 하나님은 우리 안에 새 마음을 줘서 옛 마음을 먼저는 제거시킨다. 옛날 마음. 그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 이게 하나님이 역사하셔야만이 우리가 세상으로 되돌아가지 않는단 말이죠, 여러분. 다른 믿음으로 되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예. 중간에 오다가 멈춰버리고 돌아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잖아요.
예, 믿기 출발했는데 애굽을 떠났는데 중간에서 뭐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역사하신 가운데서 뭐 그들은 말씀을 정확하게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죠, 여러분. 성령은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이 오셔서 역사하는 거예요. 이들은 뭐예요? 돌 같은 마음은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그걸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을 주는데 이걸 못 받아들이면은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선량 안에는 살고 살수 있고 또는 선하게 살수 있고 도덕적으로 살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아니란 말이죠. 진정한 그리스도인. 그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세주를 받아들여서 어 하나님 말씀 참 올바르구나. 내가 하나님 더 좋은 걸 받아들여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죠, 여러분. 아, 그러면 나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된 거냐?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은 그건 뭐냐면은 그건 지적인 망상이 돼요, 망상. 그거는 부흥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부흥이 아니다. 예. 아무리 예, 나이가 많은 여자를 성형 수술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뭐 젊게 보인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젊은 사람이에요, 실제로. 아니잖아요, 여러분. 아니잖아요. 예, 머리카락이 흰색인데 여기에다가 염색해놨다고 해서 검은 머리카락이라고 해서 젊은가요, 여러분? 젊게 보이죠? 그럼 그 자는 나이를 거꾸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 아무리 외적인 것을 여러분 아무리 바꾼다 할지라도 예, 여러분 자신의 나이는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교회를 바깥에 것만 꾸민다고 해서 안에는 변하지 않는단 말이죠, 여러분. 원래 자체는 성형을 아무리 전신 설명을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뭐예요? 그의 나이는 젊어질 수가 없단 말이죠, 여러분. 네, 나이는 네, 그대로 나이는 먹어가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대로. 그러니까 예, 옛 교회는 절대로 딱딱한 마음을 가진 자는 어느 정도는 부드럽게는 할수 있지만 절대로 하나님 말씀이 오면은 그는 받아들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새 포도주는 뭐예요? 낡은 부대에 넣으면 안 되고 뭐예요? 예, 딱딱한 마음, 옛날의 마음에 넣으면 안 된단 말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딱딱한 마음이 있는데, 예, 내가 돌 같은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면 내 안에 들어 넣을 수 있느냐? 못 넣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들어오면 이거는 뭐예요?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보면 5장 보면은 38절 보면은 새 포도주는 반드시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새 포도주는 뭐예요? 새 부대에 넣어야 돼.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인용을 하고 있는데 새 포도는 이거 물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포도주예요, 포도주. 이새 포도주는 물하고 뭐가 다르냐 하면은 예, 이새 포도주는 뭐예요? 예, 이새 포도주는 계속해서 뭐예요? 계속해서 예. 계속 그 안에서 예, 효모의 작용에 의해서 뭐예요? 이것은 예, 계속해서 발효가 이루어지는 거죠. 발효가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발효가. 발효가 이루어진다고 해서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예, 생명이 있어서 이건 뭐예요? 계속 부풀어 오르는 거죠. 부풀어 오르는 거죠, 여러분. 예. 유리병 속에다가 예, 새 포도주 넣어가지고 꽉 닫아놓으면 이게 터져버린다, 때가 되면, 여러분. 예. 안에 살아있기 때문에. 팽창을 하거든요, 계속. 그렇기 때문에 옛날 부대는, 저때도 말씀드렸죠. 부대는 동물의 가죽인데, 이 동물의 가죽이 오래된 가죽이 되면은 뭐예요? 예. 이 동물 가죽에 기름이 없어요. 말라버리잖아요. 그럼 그 안에다가 새 포도주를 집어넣으면 이새 포도주가 예, 발효를 하잖아요. 발효를 부글부글해서 발효를 하면은 뭐예요? 이게 부대가 늘어나야 되거든. 안 늘어난다고요. 오래된 부대는 꽉 그대로, 예, 그대로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돌 같은 마음. 우리의 마음이 새 부대가 되지 않고 낡은 부대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다가 지금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집어넣으려면 이게 드러날까요? 이게 맞을까요? 예, 이게 지금 팽창이 안 된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팽창해서 한 가지 말씀, 두 가지 말씀, 세 가지 말씀이 계속 들어와서 뭔가 줄르고 그러는데 예배 시간 가운데서 뭐 이번 주 예배, 다음 주 예배 계속해서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 말씀이 계속 풍요하게 들어가는데 근데 내가 돌 같은 마음에 이 말씀을 담아서 계속 담아둘 수 있느냐? 못 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오면은 이게 지금 거부 반응을 이렇게 아, 너무 강해. 예, 하나님 말씀 너무 힘들어. 야, 어떻게 저렇게 살수 있어? 아, 아닌 것 같은데. 뭐예요? 계속해서 지적인 생각에 의해서 하나님 말씀과 부딪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한 분이신데 맞아. 그래 놓고는 좀 지나다 보니까 어디에서 보니까 하나님 두 분대 되고 세 분대 되고 이건 뭐 예, 삼위일체가 맞네. 이렇게 될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변하는 거예요, 자꾸 상황은. 하나님 말씀 하나에 들어오면 그 말씀에 의해서 계속해서
부풀려져서 더욱더 강하게, 그러죠? 예. 강하게 역사해야 되는데 역사하지 아니하고 이 돌같은 마음은, 예, 하나님의 말씀을 뭐예요? 거절한단 말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평창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옛 부대에서는. 그리고 이 지금 뭐예요? 부대가 바뀌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부대를. 그러잖아요. 옛 부대를 새 부대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 옛 부대 그대로 가지고 이걸 계속 집어넣을 수가 없단 말이죠, 여러분. 옛날에 가지고 있던 그 교리를 가지고 옛날에 가지고 있던 거기에다가 내 마음에다가 그걸 집어넣으려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죠. 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네. 옛 부대를 버리고 오래된 걸 버리고, 그러죠. 옛 믿음을 버리고 새로운 믿음으로 가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 말씀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혼, 하나님의 영혼 뭐예요? 예, 하나님의 영혼 새 포도주를 통해서 오는 거. 이 새 포도주는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이죠. 새 부대를 새 부대에는 새 말씀이 들어와야, 예, 그 안에 말씀이 계속해서 뭐예요? 풀어나는 거죠. 성령의 역사심 뭐냐? 성령 역사, 성령은 하나님의 생명이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은 풀어나는 거죠, 여러분.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풀어난다고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새 포도주는 이 포도즙이 아니고 포도주, 예, 포도주. 예. 포도주스는, 예, 쉬어요, 쉬어. 그러나 오래가면 오래갈수록 포도주는 뭐예요? 예, 더욱더, 예, 생명이 역사심이 강해져서, 예, 발효를 계속 일으킨다고요, 여러분. 더 깊어지고 더 달콤해지고, 그러죠. 예. 우리에게 새 포도주가 왔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새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새로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미 뭐예요? 그런 새로운 말씀을 가지고 온 거거든요. 그동안에 있었던 말씀보다도 뭔가 들으니까 성경 안에 있긴 있는데, 예, 그동안 못 들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새 포도주죠. 그러잖아요. 예. 그동안 듣지 못한 말씀인데, 그러죠. 새 포도주예요, 여러분. 새 포도주가 오면은 내가 그동안 가지고 있는 것을 버려야만이 뭐예요? 예. 옛 부대를 버려야만이 새 부대에 담을 수 있다고 말이죠. 새 부대는 뭐예요? 팽창할 수 있는 거예요. 새 부대의 특징이 뭐예요? 예. 새 부대는 동물의 새로운 가죽이에요. 곧 죽여서 가죽을 만들면은 그 안에는 아직도 기름이 남아 있다고요. 예. 새 포도주를 부으면은 그 가죽은 불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불어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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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불어나죠, 여러분. 예, 불어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말, 새 포도주가 왔는데, 아, 아니야, 이거. 이거 아닌 것 같아. 이거 아닌 것 같아. 예. 안 불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쭈그러들지, 쭈그러들죠. 그럼 결국 뭐냐면 쏟아버려서 뭐예요, 여러분. 예, 예수님 말씀이, 예, 둘 다 보존을 못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예, 둘 다. 예, 포도주, 예, 뭐예요? 새 포도주가 옛 낡은 부대주 안에 들어가면은 뭐예요?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어떻게 돼요? 터트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터져서 포도주가 쏟아지고 그다음 뭐예요? 부대도 못 쓰는 거예요. 예, 그 사람은 그 자들은 못 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쓰지 않는 거예요, 더 이상. 예, 그러죠? 예, 새 포도주가 왔는데 새 포도주는 뭐예요? 새 포도 부대 안에 집어 넣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새 포도주도 보존이 되고 뭐예요? 예? 새 부대도 보존이 되는 거죠, 여러분. 둘 다.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평창하는 거 아니에요? 예, 계속 평창한다고요, 여러분. 네. 그 중요한 부분은 새 포도주가 왔는데 옛 부대에 집어넣는 상황이면 안 된단 말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예, 옛 돌 같은 마음을 제거시키고, 그렇죠? 그리고 새 마음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새 부대를 하나님 주시는 거죠, 여러분. 새 부대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오면 아멘!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새 부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예. 새로운 말씀이라고 해도 그 말씀이 진리고 하나님 말씀이면 뭐예요? 예. 그러면은, 예, 아멘 해야죠, 여러분. 그렇죠?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이렇게 해놨잖아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예, 문을 열면,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간다고 해놨잖아요. 제일 먼저는 뭐예요?
성령이 들어오기 전에는 음성이 먼저 있다고 말이죠. 말씀이 먼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우리 시대의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라우드게이 교회 시대. 라우드게이 교회 시대의 말씀이란 말이죠. 빌라델비아 교회 시대가 아니고, 예, 또는 두라드레 교회 시대가 아니라, 아, 4대 교회 시대가 아니고, 4대 교회 시대나 두라드레 지금, 아, 빌라델비아 교회 시대가 아니고, 우리는 뭐예요, 지금? 라우드게이의 교회 시대에 있다고요,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의 사자의 바로 그 메시지, 그 음성을 통해서, 그게 성령의 음성이잖아요, 여러분. 오늘날 누가 성령의 음성입니까, 여러분? 성령의 음성이 어딨냐,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음성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예. 제자들이 있는 시대에 성령의 음성 누가 가지고 있었어요? 성령의 음성. 사도 바울, 또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사도행전에. 베드로! 맞아요, 베드로. 예, 베드로.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에 이렇게 해놨잖아요. 베드로가 뭘 전했어요, 여러분? 베드로는, 예. 베드로는 교리를 전한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뭘 전했습니까? 말씀을 전했죠. 예. 그 시대에 온 말씀을 전한 거예요, 여러분. 그 시대에 그들에게 온 말씀을 전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침례를 받아라. 이게 지금 그 말씀을 전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왕국을 전한 거고, 예. 그 말씀을 듣는 자들 위에 이렇게 해놨잖아요. 사도행전, 보세요, 사도행전. 네, 보면 사도행 10장 보면은 성령이 어떻게 왔느냐? 성령의 영건 여러분 사도행전 10장 44절 보면은 예, 베드로가 아직 이 말을 할 때에 성령님께서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 위에 임하셨다고 돼 있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시대에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였어요, 여러분. 맞습니까? 사도 바울이 예, 성령의 말씀을 이방인들을 위한 성령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베드로는 유대인들을 위한 성령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였습니다, 여러분. 예, 그 말씀을 듣는 베드로가 그 시대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그 말씀, 지금 베드로는 뭘 가지고 있어요? 새로운 포도주죠. 새 포도주 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맞습니까? 새 포도주를 예, 그들에게 전할 때에 예, 고넬료 집이죠, 여기 지금. 예. 그들에게 전할 때 이방인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네. 첫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새 포도주의 말씀을 받을 때에,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셨다고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맞습니까?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이 오시는 길은 말씀이 역사할 때 성령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시대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 자들을 위해 성령이 역사하셨단 말이죠, 여러분. 할렐루야. 내가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이 곧 뭐예요? 영이요 생명인 거죠, 여러분. 예,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해놓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먹고 그분과 함께 행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먼저는 이 강한 돌 같은 마음이 제거되어야 되는 거예요. 옛 부대가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부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새 부대, 새 포도주는 뭐예요? 새 부대가 되어야 된다며. 네. 새로운 마음, 네. 새로운 마음. 오, 새로운 말씀이 와도 뭐, 어, 그래. 야, 하나님 말씀이구나. 네. 그 말씀 받아들인 거죠, 여러분. 네. 돌 같은 마음이면 어? 이거 사도시대는 지나갔는데요. 이미. 네. 그 예수님께서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이렇게 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 6절 보면은 그러죠. 예. 옛 돌 같은 마음. 예. 하나님의 성령을 받는 자들은 반드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 시대의 말씀을 존중하게 돼 있습니다. 야곱이 그랬잖아요. 야곱이. 네. 하나님의 말씀에 뭘 가지고 있습니까? 융통성을 가지고, flexible, 융통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네. 늘어나는 거죠. 사람의 말이 아니라, 도덕적인 말이 아니라, 교양의 말이 아니라, 신학의 말이 아니라, 교리적인 말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예, 네. 말씀에 융통성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이게 뭐예요? 늘어나는 거죠. 아멘, 아멘. 그래서. 120문도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그들이, 예, 기다리고 성령께서 오셔서 역사하시면 기다렸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가운데. 그러죠. 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반응을 나타내느냐 하는 거죠. 오, 이 말씀 굉장히 좋네. 그게 첫 단계예요, 여러분. 첫 단계. 하나님의 말씀이 옳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옳구나. 그래서 내가 이건 이제 믿어야 되겠다. 이제부터 내가 저때는 믿지 않았는데 내가 믿어야 되겠구나. 그렇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해야 되겠구나. 내가 믿어야 되겠구나. 하나님 말씀이 옳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옳구나 하는 게 뭐냐면은 이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간 그게 뭐예요? 새로운 마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새 마음을 준다는 뜻이 뭐냐? 성령을 주시기 전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불도저를 보내가지고 말이죠. 돌 같은 돌이 엄청 많으면 그 밭을 싹 걷어내가지고 돌을 갈잖아요. 갈아가지고 싹 밭을 갈아서 돌을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돌부터 드러내야죠. 하나님 말씀에 씨를 뿌리려면은 돌을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거부 반응을 없애는 건다 말이죠, 여러분. 그래야 씨가 제자리를 찾을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씨가 제자리를. 그러죠. 새 마음이라는 게 나의 옛 돌 같은 마음, 옛 돌 같은 마음은 하나님 말씀과 함께 갈 수가 없다는 말이죠, 여러분.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이제 하나님 말씀이 옳구나 하는 걸 느끼지면은 하나님 말씀으로 오면은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뭐라 그래? 이거 하지 마, 저거 하지 마, 이렇게 해, 하지 마, 해, 하지 마, 해, 이렇게 되잖아요, 여러분. 그때 주님, 내가 이거 할 수 없는데요. 그럼 하나님께서 내가 하자 하마, 내가 해주마, 그러죠. 주님이 하실 수 있도록 내어줘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 다음에 이걸 내가 원하는 게 아닌데, 그러나 내가 내려놓아. 자기의 원하는 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게 되는 그게 New Desire다. 그러니까 새로운 영혼, 이 새 영혼 성령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새 영과 성령이 하나님의 영과 이게 지금 혼돈이 생겨서 많은 자들이 새로운 영을 받아가지고는 이게 지금 하나님의 영이라고 착각하는 거죠. 가장 큰 지적인 지금 망상은 뭐냐는 거죠. Intellectual illusion이다 이렇게 합니다. 지적인 가장 큰 지적인 망상 착각은 뭐냐는 거예요. 이 새 영을 받아가지고는 성령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엄청난 실패다. 가장 비참한 실패.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 가장 비참한 실체가 뭐냐? 여러분들 잘 들어야 됩니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가장 비참한 실체가 뭐냐면은 하나님 말씀을 믿어서 너희 믿구나. 새로운 마음이죠. 새로운 마음을 믿어서 왔어요.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너희 더 많은 걸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 그러면은 새 마음에서 하나님 뭐예요? 새로운 영을 주신다고요, 여러분. 새로운 영을 주시면은 그다음에 뭐예요? 나 올바른 걸 하기 원하는 거죠. 담배 끊고, 술 마시는 끊고, 그죠? 음란한 걸 끊고, 세상적인 걸 끊고, 이제 끊어내는 거죠. 끊어내는 거. 그 다음 하나님 말씀 들으면 너무나 기쁜 거예요. 기쁘고, 찬양하고, 찬송하고, 방언을 하고, 역사를 일으키고, 한다고 말이죠. 그러나 그게 성령이 아니란 말이죠. 그거는 뭐예요? 새로운 영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새로운 영을 받아서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 와서 너무나 기쁘고, 찬양하고, 그러죠? 기도하고,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영이 아니다. 그것은 뭐예요? 성령을 받기 위한 두 번째 단계예요, 여러분. 성령을 받기 위한 두 번째 단계. 성령을 받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돌 같은 마음을 제거시키고 뭐예요? 새로운 마음을 주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뭐예요? 아멘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 다음에 뭐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새로운 영을 주시는 거죠. 새로운 영을 줘서 영을 오면은 새로운 영이 오면은 뭐예요? 끊어낸다고요, 여러분. 사상적인 것을 끊어내고 하나님의 말씀에 엄청난 그런 감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감흥. 그거는 감흥이란 말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감흥을 가지고 있는 그런 감정적인 측면과 하나님 말씀에 또한 실제적인 측면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감정적인 측면을 가지고 내가 성령을 받았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실제적인 게 지금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실제적인 게. 그건 뭐냐? 그래서 이 새로운 영은 새로운 마음이 있는데 새로운 영이 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은 새로운 영이 있는데 하나님의 영이 오신다. 이제 아시겠죠? 새로운 마음의 중앙에 새로운 영이 오고 새로운 영의 중앙에 그 다음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오신다. 이건 시계하고 똑같은 거예요. 옛날 구식 시계. 예. 많은 스프링들이 있죠. 스프링 여러 가지 조그마한 스프링들이 있는데 메인 스프링, 큰 메인 스프링이 시계에 딱 있으면은 그 메인 스프링에 의해서 모든 게 뭐예요? 조그마한 것들이 다 돌아가는 거죠. 돌아가서 완전한 시간을 맞추는 거예요. 그래 이 메인 스프링이 뭐예요? 뭔 작용을 하는 거예요? 주 작동을 하는 거죠. 주 작동을. 시계의 모든 시계를 뭐예요? 움직이게 하는 것은 뭐예요? 메인 스프링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메인 스프링에 완전히 충만한 딱 돼, 충만이 되어 있으면 제대로 딱 감겨 있으면 메인 스프링이 돌리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매일 밥을 안 줘도 그저 시계에다가 확 돌려서 옛날에 이렇게 밥 주는 시계가 있어요. 이게 해서 예, 계속 돌려줘야 돼. 매일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시계가 이제 그동안 돌아가잖아요. 똑딱 이렇게 착착착착 돌아가는 거죠. 이게 뭐냐면 메인 스프링에 의해서 모든 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인 스프링 아무리 새로운 마음이 있고 새로운 영이 있더라도 메인 스프링이 없으면 뭐예요? 예, 메인 스프링이 있으면은 이 시계는 제대로 시간을 맞추지 못한다 이 말이죠. 늦게 가든지 뭐예요? 빨리 가든지 중간에 가다가 뭐예요? 멈추든지 세 가지죠. 예, 늦게 가든지 빨리 가든지. 중간을 맞추지. 정확한 시간을 맞추지 못하는 거예요. 메인 스프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메인 스프링이 필요하단 말이죠, 여러분. 메인 스프링에. 메인 스프링이 와야 그 다음에 모든 것이 통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 우리 중요한 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영이 오면은 뭘 하느냐. 하나님의 영이 오시면은, 예,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영 안에 있었던 그동안에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뭐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이 오셔서 조종을 하는 거죠. 뭐예요, 여러분? 컨트롤하는 거, 모든 것을 뭐예요? 예, 주관한다고 말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안에, 내 안에, 내 마음 안에 주관자가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성령을 담는 그릇이에요, 여러분. 예, 하나님의 성령은 어디에 오느냐? 우리 마음에 온다고요, 여러분. 근데 돌 같은 마음이 오시지 않는단 말이죠. 새 마음이 오는데 새 마음에도 뭐예요? 새 영이 있어야만이 그 안에 하나님께서 성령 역사하신다는 거죠. 성령이 역사하는 것은 그러면 내가 내 영을 주겠다는데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오면 어떻게 변하느냐는 거죠. 그분이 우리의 전 존재를 지배하게 돼 있다 되어 있습니다. 컨트롤하게 되는 거죠. 감정까지도 우리의 모든 것을 지배한다 이렇게. 예. 그러면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심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우리 내가 그동안 받았던 이 말씀을 통제하고 계시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통제하는 거야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통제가 되어야만이 뭐예요? 그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시면 베드로와 같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증거할 거 아니겠어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영을 가진 자고 성령을 가진 자입니다. 그 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전적으로 뭐예요? 가지고 살고 가지고 드러냈잖아요, 여러분. 맞습니까? 네. 그 사도 바울이 뭐예요? 사도 바울이 아그리파 왕 앞에서도 예. 그러죠. 예. 아그리파 왕 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살아난 자에 대한 그 부활에 대한 생명을 증거하고 그러니까 아그리파 왕이 뭐라고 그럽니까? 야, 너 미쳤어. 그러잖아요. 아니요. 아, 미치지 않았어요. 나는 안 미쳤어요. 예. 사람들이 미쳤다고 생각하고 또한 왕이 미쳤다고 그러고 신하들이 미쳤다고 그래도 그는 뭐예요? 예. 성령 역사심으로 그 시대의 말씀이 그를 통해서 증거가 된 거죠, 여러분. 누구 앞에서도? 왕 앞에서도. 왕을 설득을 해서 왕도 그러잖아요. 야, 너 나를 설득해가지고 야 그리스도인 되게 하려고 하는구나. 그 정도로. 예. 왕까지도 설득을 해서 그 시대의 말씀을 전할 증거할 정도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를 뭐예요? 예, 충분하게 지배한 거죠, 여러분. 우리의 전 존재를 성령께서 지배하셔서 우리가 이 어디에 말씀에 맞추게 하는 거죠. 말씀에 맞추. 이 여기 전적인 말씀 가운데서도 뭐예요? 이 시대의 말씀에
맞추게 한다고요. 그럼 내가 이 시대 말씀에 순종하게 하느냐? 내가 순종을 할 수 있느냐?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오셔서 뭐예요? 내 법을 지키게 하겠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 성령이 주신 목적은 뭐냐? 뭔가요, 여러분? 이 시대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는 거지 성령 역사 아니에요, 여러분. 그들의 열매를 보고 내가 그들을 알겠다 이렇게 해놨잖아요. 열매를 보고 무슨 열매예요? 하나님 말씀의 열매죠, 여러분. 말씀의 열매. 진리의 영이 오시면은 내가 너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한다는 거죠. 그럼 성령이 내 안에 오면 어디로 인도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인도하는 거죠. 부분적인 말씀이 아니고, 여러분. 부분적인 말씀이 아니라 모든 말씀으로 인도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를 모든 말씀으로 인도하게 하는 거죠. 그렇게 사도 바울은 여러분 두려움이 없었잖아요. 왕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예, 정확하게 거리낌 없이 정확하게 말씀을 증거할 수 있었다고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게 성령이 역사하신 거죠. 성령이 오시면은 성령은 하나님의 음성을 내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주시는 음성을 받으면은 그 자가 성령을 받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다른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예, 착한 사람 되고 훌륭한 사람 되고 예, 선량한 사람 되고 도덕적인 사람 만드는 게 아니라고, 여러분. 예. 그거는 예, 그거는 기본적인 거예요, 여러분. 기본적인 거. 하나님 성령이 역사 오면은 예, 착한 사람과 훌륭한 사람고 예, 그런 기준이 아니고 뭐예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할 수 있냐 없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살게 하느냐, 그 안에서 걷느냐, 그 말씀을 지키게 하려 하느냐 못 하느냐는 거죠. 성령이 말씀을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럼 내 안에 성령이 있으면은 이 말씀을 부인할 수 있나요? 못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인할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네. 성령이 있느냐 없느냐 첫 번째 조건은 말씀을 부인하느냐 부인하느냐. 그 말씀을 긍정을 해요. 말씀을 받아들여요. 말씀 내가 아멘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 성령을 가졌냐 아니냐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아니라는 거죠. 말씀에 아멘 하지만 그 말씀 아멘하고 좋지만 말이죠. 그러고 나서 좀 있다가 뭐 또 떠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라질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건 성령 아니죠. 성령 예, 첫 번째 단계에 들어와 있다가 뭐예요? 예, 돌아간 거죠. 예, 첫 번째 단계 돌아간 거예요, 여러분. 그 두 번째 새로운 영을 받았는데 두 번째 새로운 영을 받아서 뭐예요? 뭐 너무나 기쁜 거예요. 찬송하고 찬양도 하고 하, 그냥 막 예, 막 그렇게 하다가도 예, 시험이 오면 또 넘어지는 거, 아 힘들어 못해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예, 상황 모든 말씀 못 받아들여요. 상황 힘들어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러죠. 그러나 하나님의 영에 그는 역사하심이 있으면은 그는 예,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도 뭐 감당하게 해주시는 거죠,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예,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우리에게 주신다고 해놓은 거죠, 여러분. 왜? 우리는 감당할 수 없지만 성령이 역사하셔서 뭐예요? 예, 중보하셔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는 거죠, 여러분.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하게 만들어주시는 게 하나님 성령의 역사 아니에요, 여러분? 네. 그렇죠? 예. 그리고 나를 예, 정말 핍박을 주고 예, 나의 정말 원수까지도 사랑하게 하는 그게 성령의 역사심이죠, 여러분. 또한 예, 그러죠. 예.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예, 그에게 자비를 베풀고 원수를 갚아달라가 아니라 자비를 베풀어달라고 하는 게 그러잖아요. 그게 하나님 성령의 역사심이죠, 여러분. 삼손도 동일한 거예요, 여러분. 삼손도 엄청난 시험들 가운데 있었고 그러죠. 그러나 그 가운데 삼손은 뭐예요? 문을 들어서 엄청난 무게의 뭐예요? 힘이죠.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삼손과 같은 그런 엄청난 그 짐을 들어야 될 때가 있다고요, 여러분. 노쇠의 그 문을 들고 예, 들고 언덕받이로 올라가서 가야죠, 여러분. 어디까지? 십자가가 있는 데까지 가야죠. 주님이 있는 국가에까지 가서 거기에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우리의 시험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삼손이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게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갈보리 거기까지 가서 들고 갈 수 있는 힘은 내 우리의 힘 가지고 안 되죠. 삼손이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그쪽으로 움직인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심에 의해서 성령의 역사심으로 우리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많은 시험들, 가정의 시험도 있고 그리고 내 개인적인 시험도 있고 모든 시험들이 있는데 이 시험들을 내가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감당할 힘이 없어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오면은 뭐예요? 삼손이 들은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들 수 있는 힘을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들고 가는 거죠, 여러분. 이 시대의 말씀도 우리가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으면 행할 수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에스겔을 통해서 새로운 마음을 주고 돌 같은 마음을 제거시키고 새 마음을 주시고 새 영을 주셔서 그 다음에 내 영을 넣어서 내 법을 행하게 하겠다 해놨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을 행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영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성령이 행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령 역사심은 무한 역사심은 뭐냐? 내가 성령을 받은 그러면은 내재하는 성령을 받은 증거는 뭐냐? 네. 하나님의 성령이 나 안에 오신 것은 뭐예요? 모든 진리로 나를 인도하기 위한 겁니다, 여러분. 다른 거는 없어요, 여러분. 그 시대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시대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시대의 모든 말씀을 안에 뭐예요? 행하는 거죠, 여러분. 그 외에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 물론 하나님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 모든 말씀을 받아들이고 행하는데 그럼 내가 그러면 시험이 없겠네. 아니에요, 여러분. 엄청난 시험들이 오고 그 모든 하나님 믿는 우리 하나님 성령 역사하시는 받은 자들이 다 뭐예요, 여러분. 예. 하나님의 많은 시험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예들이 사도들이잖아요, 여러분. 열두 사도들. 사도들 전부, 대부분이 전부 다 뭐예요? 예. 모든 자들이 다 순교자들, 대부분 다. 그러죠? 사도 바울만이, 예. 밥 먹으면서, 예. 요한, 예. 요한이 밥 먹으면서 갔다가 나와서, 예. 늙은 나이에 돌아가셨지. 나머지는 대부분 다 뭐예요? 순교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 시대에 성령의 역사심을 통해서 말씀을 가지고 그들은 굳건하게 그렇게 갔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무한 성령 침례죠, 여러분. 무한 성령 침례는 그 시대의 모든 말씀에 뭐예요? 예.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 다음에 순종하고 그 말씀 안에 걸어가고 그 말씀을 지키는 자예요. 그 자기가 지키는 게 아니죠, 여러분. 누가 지키게 하는 거예요? 성령이 지키게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 자들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어서 돌 같은 마음이면 열릴 수 있겠어요, 여러분? 성령의 음성이 오는데 닫아버리죠. 그렇죠? 부드러운 마음이 오면은 열릴 게 아니에요. 마음의 문을 열고, 그렇죠? 그 다음에 그분이 들어오는 거죠. 들어오셔서 같이 먹고, 예, 같이 나눈다 했습니다. 그런 자만이 이기는 자들이고, 뭐예요? 내가 아버지 보좌에 앉는 것 같이 내가 내 보좌에 앉게 해 주겠다. 이렇게 해놨죠, 여러분. 그 자들만이 다스릴 수 있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의 왕국에서 다스릴 수 있는 자. 그렇죠? 내 보좌에 앉아서 다스리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오면은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여러분 이겨야 되는 겁니다. 이긴다는 것은 다스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이 세상 것들을 다스리지 못하는데 어째 하나님 왕국에서 다스릴 수 있겠어요? 예? 이 세상에 있는 것도 다스리지 못하는데 어찌 하늘 왕국에 있는 것 가지고 다스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성품을 가지고 그대로 우리는 강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말씀의 성품 가지고 나의 부드러운 성품, 나의 이런 뭐 훌륭한 성품, 도덕적인 성품, 예, 나의 이런 온유한 성품 이거 가지고 하나님 쓰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우리는 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통한 온유함, 하나님 말씀을 통한 부드러운 성품, 하나님 말씀을 통한 평화로운 그 성품. 그렇죠.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는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는 바로 그 열매예요, 여러분.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성품을 데려가는 거지. 예. 이 땅에서 내가 갖고 진 신학에 의해서, 도덕적인 거에 의해서, 부모에 의해서, 또는 교회에서, 또는 나에 의해서 부드러운 성품을 통해서 뭔가 이 성품을 가지고 간다고는 절대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이런 말로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하나님은 뭘 심판해요? 말씀으로 심판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으로.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에 있는 여러 말씀들 중에서도 오늘날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심판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 사도행전 10장에서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나온 말씀을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 성령 역사하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을 듣는 자들 위해 성령이 임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성령은 말씀을 따라가시는 거지 다른 어느 것도 따라가지 않는다. 기적도 성령을 따라가지 않고 방언이나 예언이나 그 어떠한 것도 성령은 따라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은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런 말이 뭐라고 해놨습니까? 영이요 생명이라 해놓은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성령은 말씀을 따라가지 어느 것도 따라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분명한 거예요, 여러분. 어느 교회도 따라가지 않고 어느 큰 교회라고 어느 유명한 목사라고 또한 어느 엄청난 단체라고 따라가지 않는단 말이죠, 여러분. 아무리 적다 할지라도 숫자가 적어도 아무리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베드로 보세요, 여러분. 베드로는 아무것도 없는 자였습니다, 여러분. 네, 그러죠. 그러잖아요. 예, 물고기 잡는 자였고 그대로, 예, 무식한 자인 상황인데 그래도 뭐예요? 그 시대에 하나님 뭐예요?
성령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시대에 말씀을 증거한 거죠, 여러분. 베드로가 뭐 했습니까, 여러분? 뭐 했나요? 도덕적으로 살아서 뭐 엄청나게 뭐 부드럽게 살고 뭐 이렇게 했다고 돼 있나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 시대에 하나님 주신 말씀을 증거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예, 개인적인 삶, 여기 베드로의 개인적인 삶이 나오나요? 안 나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하나님이 하신 사역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령에 의해서 움직인 사역만 여기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만 하나님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만 하나님 기억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은 오늘날 하나님께서 주신 바로 이 말씀, 예, 하나님의 이 모든 말씀에 의해서 움직이시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 말씀을 역사하셔서 말씀을 열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 안에 걸어가게 하시고 그 말씀을 행하게 하시고 말씀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것이다 하는 거죠. 다른 건 없어요, 여러분.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주신 아버지 하나님 세 가지 단계, 새 마음과 새 영과 내 영을 주리라고 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직도 돌 같은 마음이 있다면 그것을 제거시켜 주시고, 그래 하나님께서 새 마음을 주시고 새 영을 주셔서 하나님,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당신의 영을 통해서 저희들이 주의 법 안에 걸어가게 하시고 주의 법을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